자,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마감 전략 세워볼 텐데요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어제에 이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 쪽 낙폭이 더 깊습니다.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어저께도 좀 예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번 주까지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우선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매수세로 유입되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폭을 좀 줄여나가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대형주 쪽에 대한 특히 반도체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크게 우려할 자리는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오늘 시장에서의 하락을 주도하는 섹터는 그동안에 워낙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종목들의 약세와 함께 그다음에 중국 소비주들을 볼 수 있을 텐데요. 우선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은 그동안에 워낙 강세를 보였고 특히나 어저께 테슬라의 하락이 오늘 시장의 하락이 좀 빌미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코스닥에서의 외국인들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오늘 하루로 끝나기보다는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지기 때문에 지수가 뭐 큰 반등을 하기에는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중국 소비주 같은 경우에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좀 고조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우려감으로 좀 나오는 모습들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업종 차별화가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하지만 지금은 좀 시장이 전체적으로 금요일장인 걸 더하다 보니 좀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좀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모습들은 좀 다음 주 초면 좀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히려 업종 순환매격으로서 좀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지금 좀 관심 있게 볼 섹터들은 2차 전지가 숏으로 바뀌면서 롱으로 바뀌는 방산주라든가 로봇주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걸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여기에 더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가 최근 눌림목 자리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자 기사들을 살펴보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한수원과 WH의 분쟁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합의키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. 지금은 지수에 대한 흐름들을 기대하기보다는 업종 순환매격으로 좀 종목별 장세로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수플레이보다는 시장에서 또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들 잘 한번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